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했지만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3년차 또는 4년차는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데 비해 새로 임용되는 인턴들은 상당수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 현장 소식,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도 하지만 의료 행위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과 일정 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남대병원 31명, 계명대 동산병원 35명 등 대구 6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오늘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는 전공의 4년차는 150여 명. 후배 전공의들이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냈잖아요. 휴가나 이런 거 못 썼던 거를 처리해버리면 다 처리가 되거든요. 4학년들은 이제 졸업시켜버리면 되고 1, 2, 3학년들이 한급수씩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 지금 사직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의미가 없고요. 새로 충원할 인턴 200여 명은 아직까지 얼마나 임용을 포기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병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안 들어온다고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복귀 시한을 앞두고 한두 명씩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법 절차를 진행할 태세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물론 병원의 선배 의사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파국은 면하기를 바라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